아법 이집을 파직은 물자격이니 아와 법 두 가지 집착을 그걸 파괴한 직은 우리 스스로 격함이니 우리 스스로 바를 것이니 아집 법집입니다. 아집과 법집을 두 가지를 다 깨트리게 되면 두 가지를 떠나게 되면 말이죠. 불교에서는 이것입니다. 이것만 알아보면 다 되는 겁니다. 아집하고 법집 다 떠나버리면 그러니까 유선거학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유선거학이 바로 아집 법집을 다 떠나는 거죠. 그래서 불교 공부는 이 아집 또 이 법집입니다. 두 가지 떠나보면 공부 다 된 거예요. 아집이라고 할 때는 나라고 하는 나에 대한 집착, 나에 대한 집념, 내가 있다고 그런 그 집착을 굳게 갖는 것을 아집이라고 합니다. 아전 인수격이 거기에다 아집에서 나온 거죠. 자기 아들이 여럿이라도 그 부모한테 잘해주는 아들을 더 좋아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아집이라요. 사랑도 받으려고 하잖아요. 주려고 하지 안 하고. 줄 줄은 모르고 받으려고만 자꾸 하니까 그게 아집이거든. 주려고 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 그러면 그건 무아에서 가는 거지. 어떤 스님이 어떤 여자하고 사랑을 속삭였던 큰 스님이라요. 그 스님이 이제 그 어시한테 물어봤거든. 만약에 나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은 어떻게 갈 거냐고 물으니까 그분도 또 유명한 분이라요. 그분 여자도 당신 가면 나도 같이 따라가자고 그 말이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그 명담이거든.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아 따라 지옥에 가면 같이 따라가야 되지. 자기는 지옥에 가기 싫다고 만약에 답변이 나왔다면 그 답변은 명답이 될 수가 없죠. 송동춘이라고 저 송우암이라고 나오지요. 송우암은 것이 저 아재지요. 송동춘이. 이분은 숙질간에 다 그저 문노배양 했어요. 송동춘이. 송동춘이 처음에 어려서 장가 가가지고 장가 가서 첫날 밤에 자기 부인한테 물었다 하던 삼종지도가 뭐냐고. 지금 사람들은 삼종지도 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옛날 것이 소학 같은 데 보면은 삼종지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냐 했던가요? 안 했던가요? 처음이요? 그 전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해도 새로운 것이 나온대요. 송동춘이라는 이분이 큰 선비 아니요? 도학군자인데 장가 가지고 첫날 밤에 자기 부인한테 삼종지도가 뭐냐고 물었어요. 삼종지도가 이제 뭐냐면은 이거거든요. 이겁니다. 뭐 상식에 관한 문제. 집에 있으면 자기 친정아버지 따라서 친정부모 따라서 살고 또 출가를 하면 시집가를 갖자 이렇게 써야 하는데 내가 그냥 쉽게 쓴 거예요. 시집을 가면 자기 남편을 따라 살아야 되고 또 남편이 죽으면 누구 따라 사느냐 하면 자기 아들 따라서 산다는 거죠. 이걸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은 그게 송동춘 부인도 다 양반집 선비집 교수라서 다 알잖아요. 이걸 쭉 말하면서 송동춘 부인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첫날 밤에 죽는 이야기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바꾸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
남편이 늙으면 아들을 따라서 산다 이거요. 얼마나 병답이요. 첫날 밤에 남편 죽으면 아들 따라 산다는 것은 그건 아주 틀린 말 아니요. 그러니까 늙을 노자로 바꿔가지고 얼마나 그 영리한 사람이요. 송공천 부인이 이렇게 바꿔서 부로 종자라. 남편이 늙으면 아들을 따라 삽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송공천 그분이 자기 그 부인을 굉장히 사랑했다죠. 그냥 얼굴만 보아도 되는데 그 마음씨와 말을 보니까 아주 자기가 상상을 돌파하거든. 상상 밖에 그런 것을 엿보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랬다는 일화가 있죠. 그다 아법 이 집을 파하게 되면 물건이 저절로 다 바르게 된다. 법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를 구성하는 우주만법이 다 법집입니다. 아가 있다고 보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계 정신계가 다 법이라요. 육체와 침법이 다 법입니다. 마음이나 법이 전부 다 물질계 정신계가 다 법이라요. 물, 침. 그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면 그걸 법집이라고 합니다. 오원이 본래 없다고 보면은 그건 법집이 무너지는 거죠. 오원이 있다고 볼 경우에 그게 법집이 굳어진 거죠. 유대불정 경의 소운. 대불정은 능엄경입니다. 불이 물전하면 별능 전물야라. 능엄경의 대불정경에서 말한 바 물건에 굴리는 것이 되지 아니하면 문득 능히 물건을 굴린다고 하는 것과 같음이라. 능엄경의 부처님께서 불운하 존자에게 그런 말씀을 했죠. 어떤 사물에 물질계에 마음이 굴려가지를 아니하면 문득 능히 물질을 굴릴 수 있다 말이죠. 독을 굴리려면 독밖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독 안에 들어가서는 독을 못 굴리죠.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속박을 풀어주려면 자기 속박이 풀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완공신님은 완공신님 저 충청도 간월도에 이렇게 절기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멋지죠? 견월사라. 서해 바다에 달이 잘 비치지 않아요? 달이 잘 비치는데 달을 보고 달에 따라가면 달에 끌려가면 그건 아니잖아요. 달을 굴려야 돼요. 달을 내가 보는 거지 내가 달에 끌려가서 달을 보게 되면 안 되거든. 내가 능히 달을 굴린다 말이야. 달을 본다 말이야. 자전차를 내가 굴리고 타고 가는 것처럼 달을 굴리는 절 좋죠. 견월사. 견월사도 내가 전물이라는 그 말에서 따온 거 아니야? 완공신님 절자에 토불이라요. 전물이라 전물. 전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경도 독경을 할 때 경을 읽을 때 경을 경에 끌려가면은 안 되잖아요. 경을 굴려야 돼요. 경을 내가 마음대로 소화하고 마음대로 경을 요리를 해야 되지 경을 잘 몰라가지고 경 속에 파묻혀가지고 경에 끌려가면은 전경이 못 되죠. 그러니까 전물이 바로 물객이다. 경물이 바로 전물이다. 그 뜻이죠. 그래서 지옥대사는 경물은 바로 전물이다. 전물로 표현했죠. 물건을 굴리는 거죠. 돈을 잘 굴리는 사람이 큰 재벌가 되는 겁니다. 돈을 굴릴 줄 알아야거든. 돈을 자기 콧물수다 넣어가지고 굴리는 게 아니거든. 은행에다 넣던지 어떤 큰 사업을 할 때 잘 융통해야거든. 돈을 잘 굴릴 줄 아는 사람은 이병철이 이상 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물건을 능히 굴려야 돼요. 전물. 경물은 바로 전물이라는
그 뜻이죠? 지지자는 이공 묘관이 묵 간다냐오. 지지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 지가 지거다는 그 말은 이공의 묘한 관이 간단히 없다 말이죠. 이공이란 말은 아까 아집을 떠나면 아공이고 아집 떠날 때 아공입니다. 그걸 닦아버렸네 내가 괜히. 법집을 떠나면 법공입니다. 이걸 이공관이라고 그래요. 이공. 이공의 묘한 관이 간단히 없다는 것은 끝일 새 없이 항상 이공의 묘한 관을 하게 된다 말이죠. 그래서 아공도 되고 법공도 되고 해서 아집과 법집을 다 떠났다 그 말이죠. 의성자는 유 제륙식이 이 이공관 하야 직 제칠식이 불부 집 제팔지 견분하여 위 자, 뭐여, 위 내자, 내자법 야라. 여기는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의성에 가면 고운사란 절이 있는데, 의성은 뭐냐면은 제륙식이 이공갈에 들어서 아공 법공갈에 들어가가지고 제륙의식이 그런 그 유심식관을 해가지고 아공 법공이 다 되어서 즉 제7식이 곧 제7식이 다시 제8식의 견분을 고집하여 내적인 자기 아와 법이라고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제7식이라는 놈이 항상 아집 법집을 일으키거든요. 제8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8식이 제8식은 바로 안 해야지요. 자체분이라도 하고 자진분이라도 하고 견분이 있고 장분이 있고 제8식은 제8 안회야식인데 안회야지요? 아까 저기 안회야라고 나와있죠. 이 안회야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3분. 자체분이 가장 본체가 되고 자체분의 양쪽으로 견분 상분이 있거든요. 원칙은 이걸 여다 져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능과 소로 갈라놨죠. 이것은 능이 됩니다. 그렇죠? 능장이 되고 이 상분은 소가 돼요. 소장. 견분이라고 할 경우는 육식다입니다. 아까 육각이죠. 여섯 가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하는 거 육각이고 육식이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친식, 의식다이고 상분은 뭐냐면은 육진, 육진이 다 상분입니다. 아까 저기에 나왔죠. 근신 기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분에 속해요. 그러니까 제8 아리아식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 자체분이라선 그 아리아식 제8 아리아식 8식의 자체를 자체분이라 합니다. 그것은 온갖 것을 자기가 스스로 잘 총괄하죠. 총독부처럼 총독을 하는 게 자직문입니다. 총독과 같고 총독부 밑에도 부서가 들어 있죠. 그 밑에 부하가 장관처럼 견분이라고 하는 것은 제8 아리아식이 지각작용을 일으키는 그러한 부분을 견분이라고 합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것 견문 각지 보는 것을 제일 먼저 놓았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니까 보고 듣고 하는 그것을 견분이라는 것은 견문각지입니다. 바로 육식이
견문각시를 하지요.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알거나. 이걸 바로 견문이라고 그런 겁니다. 견문이 바로 견문각지. 견문각지는 바로 육식을 줄여서 견문각지라고 그러죠. 이건 안식, 위식, 비식, 설식, 신식까지, 이런 의식까지. 그렇지 않아요? 이 견은 안식이죠. 또 이건 이식이고, 문은 각이 많죠. 각은 여러 개입니다. 뭐가 있어요? 안식 다음에 이식 다음에는 안식 이식 비식 있잖아요. 비 또 설 또 친 이걸 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후각, 미각, 촉각을 전부 다 각으로 말했고 이것은 지각작용. 지각이니까 의식이죠. 이 지자는 지각작용 바로 의식입니다. 그래서 견문각지라는 그런 그 위에 자를 따가지고 그냥 견부이라고 가렸어요. 나같이 자세하게 하려니까 괜히 시간 많이 가지 사실은. 그냥 견부하면 보는 것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 생각하는 거 다 견분에 속해요. 아리아식 속에서 재륙식이 작용하는 것이 다 재륙식 작용이 아리아식의 견분입니다. 사실상은 견분하고 서로가 호흡이 통해요. 일맥상통해요. 그 전에 청와대에서 그것이 이제 저 박 대통령이 전화 딱 들면은 각 부 장관이고 각 도지사하고 군수고 직통전화 딱 하거든. 직통전화 해서 반쪽이라도 확인합니다. 거기서 예 하고 카카 하고 나와야지 우물쭈물해서 여러 번 이렇게 전화를 돌려도 말이죠. 통화가 안 되면은 아주 혼쭐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확인하는 그것이 견분이라요. 청와대 것이 대통령이 바로 확인을 하거든. 확인할 대상이 상분입니다. 상분이라서는 아리아식이 몸이나 또는 세계나 여러 가지 빛깔, 소리, 냄새 따위를 전부 다 총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아식 속에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주만법을 아리아식이 전부 다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아리아식의 범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7식은 제8식 견분을 가지고 견분의 가치 거기에 그걸 고집을 해가지고 제8견분이 자기의 아다, 자기의 법이다, 아지법집을 내거든. 제7식이 그렇게 내는 경우는 좋지 못하죠. 아집과 법집을 내면은. 그러나 의성이 된다면 제7식이 제8견분을 고집해가지고 자기 아집과 법집을 내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를 의성이라고 해요. 침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또 침정 설명입니다. 침정자는 육칠이식이 무아집고로 제8식이 사 뇌야명이요. 침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바르다는 것은 육식과 칠식 두 식이 육식 칠식을 말합니다. 두 식이 아집이 없기 때문에 제8식이 뇌야의 이름을 버리게 됨이요. 아뇌야식이 이름이 좋지 못한기거든요. 아뇌야식을 떠나면은 제구 백정식이나 암마라식으로 되면은 그건 굉장히 좋은 거죠. 성불하면은 아뇌야식이 없어져 버려요. 뇌야의 이름을 떠나게 됩니다. 아뇌야라는 그 명칭. 중생적에 아뇌야고 부처가 되면 아뇌야가 아니라 암마라식이요. 밑에 보면은
암마라식이라고 나옵니다. 육식과 칠식, 육칠이식이 무법집고로 제8식이 사이숙명하고 이숙의 이름을 떠나고 전성 암마라식이니 육식과 칠식 두 가지 식이 법집이 없음을 말미암기 때문에 제8식이 이숙이라는 명칭을 떠나고 바꾸어서 전환해서 암마라식이 됨이니 암마라식이란 것은 무구식입니다. 마음에 때가 다 없어지면 암마라라고 그래요. 암마라는 인도 말인데 무구식이래. 때가 없는 그런 식입니다. 암마라가. 암마라식은 무구식이라요. 성불하면 암마라가 됐답니다. 제9 백정식이라고 하죠. 제9 이제 제8에서 바뀌어서 제9가 됩니다. 제9 백정식. 이렇게 되면은 결백하고 청정한 그런 제구 백정식이 되면은 그때는 뇌야 이름도 떠나고 또는 것이 이숙이라는 이름도 떠나요. 아뇌야의 별명이 또 이숙입니다. 아뇌야의 별명을 이숙이라고 또 합니다. 제8 아뇌야를 별명이 이숙인데 이숙이라는 말은 안위아식이 그대로 가만 있지를 않습니다. 안위아식이 여러 가지로 변해가지고 이루어집니다. 잘 닦으면 좋은 사람 되고 잘못 닦으면 지옥에도 가고 사람도 되기도 하고 저런 소와 되기도 하고 귀신도 되기도 하고 천상사람도 되기도 하고 보살도 되기도 하고 부처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달리 성숙한다. 안위아식의 별명이 이숙이라요. 그러니까 이숙도 좋지 못한 겁니다. 윤회 업보 인과에 의해서 이숙이 됩니다. 어린애가 커가지고 어른이 되잖아요. 그것도 이숙입니다. 내나 성장해서 달라지잖아요. 달라져서 성숙된다. 달라져서 성숙한다는 말입니다. 변해지는 거죠. 이숙이라는 말은 변해져서 성숙한다는 뜻이라요. 좋게 의숙이 되는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나쁘게 되는 확률이 많지요. 그래서 도를 닦아가지고 마음이 바르게 될 경우에는 그때는 제8식이 이숙이라는 명칭을 버리게 되고 변하여 암마라식이 되미니 그때는 또한 대원경지 상응신품이라고 말한다. 어제 대원경지 나왔죠? 대원경지 상응신품이라고 또 이제 상응신품 글자, 넉자를 더 말했죠? 대원경지인데 대원경지를 또 상응신품이라도 합니다. 상응심이라는 이 심자는 좋은 본심이라요. 본래 청정한 본래의 마음자리. 본각자리를 여기서 상응신품이라고 합니다. 본각에 상응하는 거죠? 상응이란 말은 거기에 순응한다. 거기에 합치가 되는 것을 상응이라고 합니다. 상응은 본래의 마음에 부합되어서 거기에 순응해서 서로 거기에 응한다. 부응한다 말이죠. 부응하는 마음의 품유라. 품이란 말은 그런 종유라 말이죠. 상응 침품이라고 하는 것은 성불할 때를 가리킵니다. 불교 수로요.